작년에 저희가 또 그 국내 배송을 각자 맡은 지역에 가서 저희가 배송을 쭉 했잖아요. 충청도 왔었는데. 네. 제주도, 제주도. 올해는 2013년 달력은요. 국내와 오. 해외 배송. 오. 제가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해외 배송. 많은 분들께 좀 사연을 부탁드렸는데 2주간 무려 5,157건. 동북아시아에서 1,500건. 야, 아메리카에서 1,960건. 유럽에서 615건.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535건, 오세안에서 469건, 아프리카 78건. 아프리카 네. 몇 개만 좀 저희가 추려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 이거 대박. 뭐예요? 뉴욕에서 28살의 김예니 씨. 말하는 대로 노래를 듣고 네. 우연히 그걸 흥얼거리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말하는 대로 뉴욕으로 2010년 2월에 건너와 뮤지컬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덕분에 전 친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용감한 친구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에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돈 잡아먹는 귀신으로 전락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TV에 나와서 한번 잘 지내고 있다는 예 모두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야, 이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 저 궁금한데?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나 베트남으로 가는데 신혼여행 가잖아. 시청자가 이다연 씨고요. 어유, 어르신이세요. 64살이시네요. 예. 아, 사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사위는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 이번에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딸아이와 사위가 성실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사위에 대해 그동안 오해하고 섭섭해했던 모든 것들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사위가 하하 씨랑 닮았다는 소리를 예전에 좀 들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가정을 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될 하하 씨에 저희 사위를 만난다면 보다 탄탄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하하 씨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 야, 너 가야겠다. 신혼여행에서 한번 방문해. 이거 해외 배송은 이거 베트남 쪽, 요쪽은 마침 또 가는 길이네. 가는 길이네. 그래, 가. 러시아 모스크바. 베트남. 김범수 씨네요. 예, F1이시네. 홍철이가 F1. 영국의 고장인 러시아에서 배우를 꿈꾸며 살인적인 시간표를 동기들과 함께 2년간 버텨온 학생입니다. 앞으로 2년이 더 남았고요. 선배도 후배도 없는 14명의 한국인 그룹은 이곳의 미운오리 새끼입니다. 저희를 믿어주는 건 저희의 몇몇 담당 러시아 선생님들과 몇몇의 친한 러시아 친구들이 전부입니다. 아, 부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친 저희들의 서프라이즈가 되어주세요. 아, 호치민에 많이 계시네. 허규선 씨입니다. 벌써 아버지를 뵌 지도 5년 전이네요. 네? 가세가 기울면서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셨고 서로의 생활에 치여서 서로 왕래 없이 목소리만 듣고 지낸 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보다도 홀로 지내시는 아버지의 외로움이 일로 말할 수 없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력 배송 시 달력과 함께 저희 가족이 손으로 쓴 편지도 함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 아프리카, 정말 멀리 아프리카도 왔는데 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그 거주를 하시는데 I'm a little fan of Mudo who come from Hong Kong. 독일에서 보내줬는데 고향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문혜님이라고 합니다. 후쿠오카? 여기 한번 후쿠오카? 아 진짜 아우 피곤해. 빨리 저기 올 게 왔네요. 뭔가요? 교포 아이들이 한국과 한글을 배우는 한글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야 홍철님, 홍철님 오시면 한글 학교 뒤집어질 겁니다. 야. 그 유명한 엘리베이터 가이가 뉴욕에 뜨다니요. 홍철님이 오신다면 큰아이가 중학교로 와주셔도 큰 환영을 받으실 겁니다. 야, 이거 옐로우 가이 가야 되는데. 아, 그린 가이래. 그린 가이 플러스 엘리베이터 가이가 미국 중학생들도 싸이만큼 좋아하거든요. 그린 가이 가야 된다니까. 궁금하긴 해. 진짠지. 아니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뭐 하라고 이미테이션 전화기 들어가려고 저작권 달라고 그러고 행사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노래 강행사? 그럼요. 우리가 미국 가공원? 마돈나라!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돈나? 마돈나 형 MCMO! MCMO! 형 MCMO 영 부정배 살고 우리가 다 밀어줄게. 야 가자. 야 이거 가. 구독곡이 나오면 저희도 잊혀지요! 지금 빨리 가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고!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 가면 내가 알리잖아! 타이머 애들! 저 왜 가? 아 진짜! 아 지금 막 타올라 흐름이 그게 싸이 형! 구석 거가 오래
진심을 장난 아니게 들 수 있어.